자, 칼 98 볼트 액션 너프건 총을 사면은 요런 식으로 부품들이 와요. 자, 요거는 후라이팬입니다. 후라이팬 뒤에 관용판이 있고, 요 제 손바닥 크기만한 친구예요.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칼이 이렇게 옵니다. 제 손에 이 정도 잡히는 이 정도 크기고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총알이 약 이렇게 한 40개 정도 옵니다. 하나는 요런 타입 뽁하고 유리창에 붙을 수 있는 그런 거고, 하나는 요런 모양의 너프건 총알입니다. 이 총알 보면은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이게 너프건 총알이잖아요. 스펀지탄. 요게 딱 반절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규격이 이게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반절을 자르면 호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플라스틱 탄피예요, 플라스틱 탄피. 이 탄피에다가 아까 요거를 이렇게 폭하고 넣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탄화를 장전을 하면은 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이 탄피, 플라스틱 탄피가 꼭 있어야 이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에 분실이 됐다 그러면은 저 총 이제 못 쏘는 겁니다. 6개가 들어오거든요. 6개 지금 저희도 하나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보이고. 자, 요거는 총에다가 이렇게 거치대, 다는 거치대예요. 이렇게 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소음기, 이어서 하는 소음기라는데 우리 아들만은 소리가 조금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이게 관역판이에요. 관역판. 여기에 이거 요거 있죠? 요게 탁 붙어야죠. 미사일 맞으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저는 이게 뭐 권총인 줄 알았더니 이게 보급 그거 배틀그라운드 보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이게 낙하산. 이게 낙하산이 슈프 플레이건 이 떨어지면서 이거를 하기 위해 여기다가 꼬다리를 넣어가지고 발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그런 모양이 쭉 떨어지는 우리 배틀그라운드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요 눈을 보호하는 안경, 플라스틱 안경이에요. 이런 거를 쓸 수 있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애들 가지고 놀 게 되게 조물조물하게 다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조립은 옆에 모델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꽂고 조립은 간단합니다. 탁. 오, 스커프를 여기에다 꽂거나 이쪽에다가 이렇게 미는 식으로 꽂으면 돼요. 여기 꽂는 게 좋다. 네. 그리고 탄창은 이런 식으로 놓고요. 그리고 이게 지지대인데 지지대는 껴도 되고 안 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소음기래. 소음기. 여기 보면 소음기 아니에요? 소음기. 소리가 조금 줄어들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세팅이 진짜 총 같아요. 보시면은 진짜 총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탄알이 한번 이렇게 껴보세요. 딱 하고 네, 여기서 총을 발사하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총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끼면은 이게 탄피가 툭 튀어나와요. 신기합니다. 근데 탄피가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그쵸. 요런 식으로 내고 탄피 발추. 다시 한번. 그쵸. 네, 요런 식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 공기로 돼가지고 생각보다 안 아픕니다. 저렇게 넣어서도 쏠 수가 있어요. 애들이 진짜 실감나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끼는 거고. 애들
그러면 이거 누르면 잡혀요. 누르면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멀리 나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갑니다. 진짜 총 같아요. 제가 밖에서 가지고 놀다가 등에 메고 지금 오는데 진짜 총 같다고 옆에서 지나가는 분이 그러더라고. 자, 요거 너프건 원래 큰 총알 있죠? 이게 여기 장착돼서 여기 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넣어야 돼요. 한 발씩 넣어서 장착을 하면은 이걸 쏠 수가 있더라고. 호환이, 요런 식으로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쏴볼게요. 자, 쏘면은 쏴지죠? 이런 식으로 호환은 돼요. 한 발씩 해야 한다는 거 있습니다.